스피드 종목텐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태근 이사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화신과 다날, 웹젠, 한국항공우주, 코어라인소프트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윤여민 이사의 픽은 MC넥스, 이오테크닉스, 휴원스, SK바이오팜, 유니셈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들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를 이렇게 더 선정을 해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잘 보셨죠? 이 종목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면 두 분이 답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의 여섯 번째 종목입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이제 자동차 부품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화신 준비 좀 했고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제 IRA 법안 내에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품목에는 아시겠지만 배터리, 태양광, 풍력, 핵심 강물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이게 현대차도 좀 수혜를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LG 에너솔루션하고 현대차가 이 배터리 합작 공장을 조자에 이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쵸. 어마어마한 돈이죠. 10조가량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공장을 건설할 예정인데 그것과 연결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배터리 합작 공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 배터리 부품 요게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참고사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나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또 할부금융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보통 우리가 그 현금으로 이게 다 사진 않지 않습니까? 다 이제 할부를 끼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 이제 구매자들이었던 부담이 완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슈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지난주 금요일날 자동차가 또 이제 현대차가 또 4% 넘게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해서인데 상당히 오랜만에 상승해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금리나 수혜주 좀 부각이 되면서 분위기가 좀 호전이 되고 그러면 추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합작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서 이제 현대차도 수혜가 될 예정이고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의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뭐 성화혜택이라든지 뭐 화신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화신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화신 같은 경우에 그 미국 조지아 이제 현지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샤시 부품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땡. 네, 알겠습니다. 자, 화신, 뭐 자동차 시장 전반을 한번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다음은 윤여민 이사님, 뭐 어떤 종목이죠? 네, 여섯 번째 종목은 MC넥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대폰, 지금 특히 이제 모바일 관련된 종목도 좀 오랜만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점 대비했을 때 한 30% 이상 좀 올라오는 좀 기염을 좀 토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3분기 특히 이제 모바일 매출액에도 한 1,600억 이상을 좀 기록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신제품에 대한 출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실적에 반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부가 제품들의 어떤 판매가 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 전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좀 개화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좀 고객사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부품의 수요 증가 같은 경우도 좀 드라마티컬하게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모바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 MC넥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전장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 전장에 대한 매출 같은 경우가 한 3,200억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 특히 이제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 같은 경우 한 20% 이상의 좀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장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휴대폰 같은 경우 지금 내년에 지금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주가의 하방은 좀 어느 정도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C넥스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종목은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 주라고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가 있긴 하지만 다날하고 웹젠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다날이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자리가 됐구나 싶었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다날이 이렇게 최근에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는 그 가상화폐 이슈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이제 화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금리나 수혜주들이 돌아가면서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가상화폐도 마찬가지 부각이 됐었는데 여전히 어떤 금리나 기대감 그리고 ETF 수익 낙관론 이런 것들을 인해가지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추세적으로 어쨌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상화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게임즈 같은 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라든지 그리고 네오지 홀딩스라든지 그 컴퓨터 홀딩스 그리고 단일 같은 종목들이 부각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일이라는 종목을 물론 왜 위메이드도 좋지만은 그래서 단일이라는 종목도 좀 같이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회사 페이 프로토콜 에이지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가상자산 결제 관련 예비인증을 지금 취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에 페이코인 어떤 상장 페이지 그런 이슈 아픈 기억이 좀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이 디지털 자산 관련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또 가상화폐 관련지로 좀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헤드뿐만 아니라 단일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조정이 한 일주 정도 있었는데 이제 돌아서줄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체 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상화폐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게임즈 같은 경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단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어쨌든 21선 부분까지 내려오고 난 이후에 다시 올선 회복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알까지 소개받아봤고요. 다음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네, 일곱 번째 종목은 이오테크닉스 한번 이오테크닉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HBM 관련된 쪽에서 아마도 네. 좀 시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 좀 봤을 때는 좀 매출 자체나 영업이익 자체는 조금 줄어든 모습 좀 어느 정도 전망이 됩니다만 결국 내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네. 이제 내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167% 정도 좀 증가를 하면서 한 900억 대 좀 안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투자 포인트로 레이저 어닐링 장비 매출이라든지 HBM 향 지금 레이저 커팅 장비가 아무래도 국산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HBM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DRAM 쪽에서 HBM 향 관련된 좀 매출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지 뭐 어떻게 보면 DRAM 전체를 압도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개화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눌림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반등의 트리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HBM 관련돼서 지금 레이저 커팅 장비가 좀 국산화가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아무래도 국산화됐다는 것 자체는 뭐 비용에 대한 절감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공급에 있어서 상당히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인식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오테크닉스까지 알아봤고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의 여덟 번째입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웹젠이라는 종목을 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쨌든 이제 그 게임주 내에서도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모바일에서 이제 NFT, 뭐 메타버스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쪽으로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게임사들을 중심에서 일단 관심을 네.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웹젠도 거기에 좀 축에 좀 속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적 부분하고 신작 부분인데 이제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한 172억 정도 일단 예상이 되게 되면서 시장 컨센서스 123억을 일단 상열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요 부분은 이제 신작 효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0월 달에 미우 모나코란 이제 신작이 좀 출시가 됐는데 성과가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 출시 이후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4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가 4분기에 또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치지 않고 참 그 끊임없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 신작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들이. 그래서 내년에도 한 3개 정도 일단 신작이 이제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보면 본업에서도 어쨌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표 직속으로 유니콘 TF라는 팀이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NFT 같은 미래 기술 투자 계획이 있다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TF를 통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자산인과 같은 미래 기술에 투자할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위메이드라든지 네오지 홀딩스 컴퓨터 홀딩스 단일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웹젠 같은 경우도 그런 성과들이 좀 가시화가 되게 된다면은
지금의 어떤 웨이메이드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져요. 그리고 최근에 뭐 차트적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땡. 이제 240선을 중요하게 했는데 241선을 돌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웹젠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윤여민 이사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8번 종목 휴온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3분기에서 4분기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좀 조정도 잘 받았고 오히려 좀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갖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4분기 같은 경우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180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7% 이상 좀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4분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라든지 의약품 쪽에서 약간 성수기로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기타 전문 의약품 쪽에서 성장 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미국 향에 대한 부분도 지금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사제 수출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최근에 보게 되냐면 이 공장 시험 테스트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원가에 좀 반영된 부분들이 조금 높게 올라간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좀 일회성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 방법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생산량의 좀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비용에 대한 컨트롤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비용의 효율화, 좀 매출에 대한 급성장이 분명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내년을 좀 보면서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원수까지 봤고요. 다음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 알려주세요. 네, 다음 종목은 카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네. 신 폴란드 총리가 이제 전 정부의 무기 도입 계약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쵸. 최근에 이제 그 정부가 바뀔 것에 대한 어떤 리스크 때문에 방산주가 조금 포인트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황이 이제 러시아 쪽으로 좀 유리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폴란드가 위기감 좀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 도입 계약을 틀어버릴 가능성은 완전히 낮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9, K2 거기다가 이제 F-50까지 추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업체인 PGZ와 이제 FA-50 납품하고 그다음에 후속 지원 이제 정비 이런 것들까지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MOU가 체결되고 난 이후에 정식 계약으로 이제 추진이 된 경험이 이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MOU가 뭐 각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본 계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집트 방산 전시에서도 일단 이제 중동 쪽으로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심는 어떤 소식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한국항공우주가 좀 주가 좀 조용하긴 하지만 하나로스페이스라든지 에너지 넥슨 같은 그런 흐름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 조심스럽지만 사우디 쪽의 계약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방산업체들이 유럽 그리고 중동뿐만 아니라 미국 쪽까지도 이제 공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미 해군 전술 임무기 그리고 공군 전술 훈련기 수주에 도전하는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땡.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게요. 윤여민 이사님. 네, 아홉 번째 종목은 SK바이오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꾸준한 좀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 제약바이오의 훈풍 이와 관련돼서 좀 전통 제약바이오 쪽에도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4분기 좀 흑전에 대한 기대감을 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좀 적자가 좀 지속되는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SK 라이프 지금 사이언스 랩스의 어떤 인수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이 좀 판관비에 좀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지금 뇌전증 관련된 약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매출액 자체가 상당히 좀 급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한 757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분기 대비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122억 정도 성장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제가 볼 때는 지금 엑스코프리 관련된 약 같은 경우는
뭐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4분기 내년까지도 충분히 좀 제가 볼 때는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4분기 흑자 전망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좀 상당히 많은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는 분명히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에 흑자 전환에 대한 원년을 좀 기대해 보면서 지금부터 모아간 전략 좀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판까지 봤고요. 자, 이제 정태균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네. 코어라인 소프트 가져오셨잖아요. 네, 네.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심청사달님이 27,500원의 비중 20%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네, 네. 주셨어요. 뭐 결론은 이제 홀딩이죠. 지금 홀딩이고 지금 뭐 차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일단은 뭐 홀딩하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면 보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가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어쨌든 완만하게나마 상승 좀 전환됐다고 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단기 평선들을 이제 다 회복 시켰거든요. 네. 최근에 와서 골든걸스가 나고 난 다음에 정말 기부 정석적으로 20일선 지지받고 이제 상한가 나고 난 다음에 올선을 좀 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기울기가 조금 이제 가팔라질 것인가? 이게 좀 네.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완만할 것인가? 가팔라질 것인가? 이 두 가지 관건인데 매수 충분히 잘했다라고 봅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가격대 보게 되면 24,500원, 25,000원 가격대를 돌파하는 거 보고 매수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던 자리에서 매수하셨고 이제는 뭐 굳이 가격대 한번 잡아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35,000원 부근을 1차 목표가 좀 설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가 2019년 이후에 가장 많다 그러죠. 주변에 독감이라든지 폐렴 걸린 분이 네. 상당히 좀 많은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는 뭐 그 진단 키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치료제 이쪽뿐만 아니라 의료 AI 쪽도 관련주로서 이제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폐렴 코로나 패턴 정량적 분석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캐나다 허가 획득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폐렴 관련주도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까지 봤고요. 윤 이사님 마지막 종목이요. 네, 마지막 종목은 유니셈 한번 유니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통 소부장 지금 반도체 쪽에서 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내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방 고객사들의 어떤 신규 투자가 좀 지연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올해 실적에 대한 것보다는 내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부 D램과 관련된 부분들 지금 업황이 좀 올라오고 있죠. 특히 뭐 낸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업황이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지금 앞단에 있는 뭐 HMI든지 뭐 CLX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전통 레거시 관련된 종목도 다시 한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스크러버 관련된 부분들 지금 후공정까지도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업체의 어떤 고객 다변화가 충분히 좀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태양광 관련돼서도 신규 고객을 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 자체는 분명히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실적 자체는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내년을 좀 보면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도 실적 대비했을 때 분명히 아웃퍼폼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업체들 비해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런 실적적인 측면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 상당히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부터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쌤까지 이렇게 두 분이 모두 다 종목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딱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만 듣겠습니다. 네. 정태근 이사님은 어떤 종목을 고르실 겁니까? 종목명은 보령입니다. 보령, 네, 첫 보령. 번째 소개시켜주신 네, 보령을 선택해 주셨고 윤여민 이사님은요? 네, 저는 마지막에 좀 말씀드렸던 유니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령과 유니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선정을 해주셨으니까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살펴보시고 좋은 자리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저희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뵙네요. 그렇죠? 그 네. 시청자분들도 유튜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봐요라고 인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